그래서 그러면 뇌과학에 대해서 앞서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술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뇌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더 고찰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커팅엣지에 해당되는 신경과학의 기술들이 이게 실험실에서 연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문제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랑을 한다거나 인공지능과 이 로봇과 사랑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한테는 이제 익숙하게 오는 그런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그럼 크게 어떤 분야들이 있을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블로거가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뉴로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피트니스, 그리고 이제 뇌에 대한 장수, 건강, 그리고 이 뇌에 대해서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뇌에 대해서의 그런 활성들을 이용을 하는데 특히 많이 EEG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뇌를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게임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VR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뇌에 대한 시각처리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랜선이 아니었으면 아마 과학관에서 이런 것도 하게 됐을 텐데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사실 뇌연구원에서 그 드론 조정을 하는 것을 시연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걸 제가 해봤더니 집중력 또 중요하지만 약간 멍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뇌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이 드론이 시그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드론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히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뇌연구원을 방문하시면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뉴로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뉴로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뇌를 좀 트레이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이런 그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MC땡땡땡이라는 그런 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좀 하고 있으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빛을 쪼여주거나 소리를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개인 맞춤형의 그런 집중력 개선제 이런데 사실은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원래 집중력 행동 장애가 있는 ADHD 그 아이들에게 행동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력이 되고 좀 더 그 성격이 좀 컴다운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뉴로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원래 근본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목표에 약간 좀 더 활용이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큰 우려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만약에 쌓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중력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한다든지 좀 기억력을 좀 조금 더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제는 조금 더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피트니스라는 것이 이제 새로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양궁 선수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가? 봤더니 이제 집중력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사람들이 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2017년에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트랜스크레니얼
Direct Current Stimulation이라고 해서 TDCS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약한 내 그런 볼테지를 가지고서 뇌의 좌우에서 우로 전류를 약간씩 흘려주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좀 향상시킨다라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프리엘리미너리에서 기초적인 연구라고 해서 사람 그 많은 뇌과학자들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주는 사회적인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 자체의 대표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의 이런 TDCS 기술을 가지고서 스키 점프 스키 선수들에게 이 트레이닝을 줬더니 한 2주 후에 훨씬 더 파워도 70% 늘어났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그 그룹으로는 사이클 선수들한테 최대한 많이 한번 그 트레이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사이클 선수들 중에서 이 트레이닝을 한 선수들은 2분 정도를 더 페달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의 향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것을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도 뭐 금메달을 딴 적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종 용어가 생기는 게 브레인 도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물로 인한 도핑은 그동안에는 다 약물 검사로 다 스크린이 됐지만 브레인 도핑이라는 것은 스크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려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단은 아주 마이너하게는 사람들이 좀 승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이 바뀐다든지 공부에 대한 향상 능력이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런 우려점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뇌에 의해서 이제 그 건강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향상시키게 되면 결국에 장수하고 연결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 치료법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하면 또 다른 그런 오용의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빛이나 소리 그리고 또 초음파 같은 거 그리고 집에서 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파워는 낮지만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동안에 이것을 소리를 계속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주게 되면은 이것이 뇌머리를 향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LED 빛을 가지고 요즘은 많이 치료에도 쓰려고 하는데 이 LED를 주게 되면은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 자체의 활성도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염증도 좀 더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들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치매에 의한 여러 가지 메모리에 대해서는 아직 테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연구들이 지금 있음으로 해서 뇌에 대해서 어떠한 자극을 준다는 것 그래서 활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능력치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스티뮬레이션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브레인 칩이라는 것으로 다시 또 통합이 되는데요. 이런 칩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DARPA에서 이런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국방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윤리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강인한 그 군인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어서 메모리를 나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을 지운다든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런 너무나 상처가 깊은 그런 메모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레인 칩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그런 신경세포를 모사를 해서 그런 작은 칩에 집약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디자인이 되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상당히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칩들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치료의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력이 좀 저하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기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시각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들이 시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후두엽 쪽에 그 임플란트 되어 있는 브레인 칩을 통해서 영상화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그 브레인 칩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그런 기술들입니다.